그럼 우리 선재가 너무 예뻐서 아빠 궁둥이가 안 떨어져요. 그렇게 이쁜데 아빠는 왜 천지 이곳에서 들 때까지 다른 데 살았어요? 그건 엄마가 아빠 몰래 선재를 꽁꽁 숨겨놔서 그랬지. 엄마, 왜날 꽁꽁 숨겨놨어요? 그건 엄마가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깜짝 놀랄 선물을 하고 싶었대.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처럼? 맞아, 바로 그거야. 떠나다니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선생님. 그 사람하고는 이혼할 거야.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. 하지만 혜선이가 버텨줘야 해. 그럼 언니는 어떡해요? 민우는 어쩌고요? 그 사람한텐 나도 미안해. 민우에게도. 하지만 아무리 안 되는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아도 내 마음은 7년 전 그때나 똑같아. 만약 그때 혜선이가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지금보다는 덜 불행했을지도 몰라. 그러니까 도망치지 마. 도망쳐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나고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게 우리 인연이고 우리 운명이야. 전 모르겠어요. 선생님 곁에 있는 게 옳은 일인지 정말 모르겠어요. 집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내가 설득할게. 선생님, 언니는 강한 분이에요. 쉽게 물러서진 않을 거예요. 그건 내가 알아서 해. 혜선아, 선재만 생각해. 넌 엄마잖아. 선재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해. 선생님. 아빠한테 안녕히 다녀오세요 해야지. 아빠, 안녕히 다녀오세요. 그래, 선재야. 응. 근데 아빠, 오늘도 우리 집으로 올 거예요? 이제부터 아빠 계속 선재랑 살 거야. 정말요? 다녀올게. 여보. 떠나라 그랬지. 내 남편 만나지 말라 그랬지.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놔. 이것 놔. 내가 뭐라 그랬어? 나와. 당장 나와.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혜선이를 찾아와? 무슨 자격으로 때리기까지 하냐고? 본처가 천년 찾아가 때리는 게 무슨 자격이 필요해? 7년 전에도 마찬가지야. 8년 연애하면서 다른 남자 쳐다보지도 않았어. 당신 아이 세 번이나 가졌었어. 옛날이나 지금이나 난 자격 충분해! 그래. 당신은 7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. 그리고 마지막 아이일 줄 모른다면서 애를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혜선이를 떠나게 만들었어. 그렇게 안 했으면 당신이 날 버렸을 테니까.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을 잡고 싶었으니까. 그렇게 해서 당신이 얻은 게 뭐야? 결혼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 당신 한순간도 사랑한 적 없어. 당신과 잠자리 하기도 싫었고 끔찍했어. 당신도 행복하기만 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을 거야. 그러니까 헤어지자. 당신도 당신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고 나도 평생 마음에 품었던 여자랑 살게. 날 좀 그냥 보내줘. 그년이 그렇게 좋아? 남의 남자 품에서 남의 애기까지 낳은 여자. 당신 자식 낳은 날 버릴 만큼 그년이 그렇게 좋으냐고. 선재 애기라면 그 아이
남의 자식 아니야. 내 아들이야. 뭐? 임신 사실 모르고 유학 떠났대. 한참 후에 알았고 미국에서 어찌해볼 수 없어서 나왔대. 혜선이 내 자식 낳은 죄로 부모님이 인연을 끊으셨어. 당연히 집에서 받던 지원도 끊겼고 결국 그 좋아하던 피아노도 포기하고 돌아온 애. 누구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7년이나 내 아이를 길렀어. 아까 그 애가 당신 아이라고? 그때 떠날 사람은 혜선이가 아니라 당신이었어. 당신이 그때 그런 거짓말만 하지 않았다면 혜선이와 나 지금쯤 부부로 잘 살았을 거야. 그 거짓말이야. 믿을 수 없어. 여보, 그 거짓말이지. 선재, 이미 내 호적에도 올렸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떻게? 어떻게 이럴 수 있니?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니? 당신 사랑하게 이렇게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니? 내 자리에 절대로 못 들어와. 당신이 그렇게 죽고 못 산 혜선이 내가 당신 옆에서 반드시 떼놓고 말 거야. 그랬구나. 난 아이가 있는 줄 몰랐어. 어쨌든 생각 잘했어. 연거도 없이 아이 데리고 지방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니야. 무엇보다 우리 학원에 이 선생이 더 꼭 필요하고. 너무 성급하게 이랬다 저랬다 해서 죄송해요. 아유, 뭘. 어제 어떤 남자분이 찾아왔던데 누구야? 혹시 아이 아버지야? 예. 근데 왜 학원까지? 혹시 다시 합치려고? 예. 잘 생각했어.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지. 근데 남편하고는 왜 헤어져 살았던 거야? 예? 아, 그게... 어. 야! 야, 너 이리 나와! 이리 나와! 어. 이리 나와! 나쁜 년! 네가 나의 남편 뺏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? 야... 내 남편이 떨어지라 그랬지. 애비도 없는 자식 앞세워서 첩질을 해? 어? 네가 누구 사람이야? 어? 사람이냐고, 사람이냐고. 진짜 강력 부분 내겠어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무리 피아노 학원이라지만 아이들.